이제 게임도 슈퍼를 넘어 울트라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최초 나노 IPS 1마이크로 세컨드로 경험하는 게이밍 기어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함께하는 전국 PC방 투어 BJ를 이겨라! 네, 자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아프리카 TV가 함께하는 전국 PC방 투어 BJ를 이겨라의 투어 가이드 온님입니다. 저는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세계적인 경제 도시 울산에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공식 우리 또 PC방에 와 있거든. 오픈 스튜디오죠. 너무 좋던데.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이 또 대박이잖아요. 해퍼니 남편 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임이 아빠 홍구입니다. 아버님께서 네. 오늘 텐션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오늘 하필 또 섭외가 머리털 없는 사람이라 섭외하는 사람이라 섭외가 돼가지고 중간이었어. 자 일단은 저희가 두 분을 일찍 오셔가지고 게임을 좀 해보셨잖아요. 숨 좀 푸시느라고. 게임해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 친구가 메인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인사상품 있잖아요. 저는 1+1으로 딸려온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게임에 관한 건 이 친구한테 인터뷰 받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두 분의 10년 차이가 난다고. 서울이면 거의 3,000원이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3,000원이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의 아빠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비주얼은 근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일단 손을 좀 보셨잖아요. 손 풀면서 제가 일단 먼저 손을 풀어봤었는데 네. 초고 주사율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옵저버가 그냥 옵저버가 원래 클로킹 유닛이거든요. 네, 안 네, 보이는데 네. 다 보이더라고요. 형상 같은 게 아주 잘 보여가지고 우와 클로킹 유닛이 보이네. 내 팬인 줄 알았어. 야 이러면 또 태규가 질 수 없지. 저도 LG 울트라 기어 게임 모니터를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처음 해봤거든요. LG 하면 뭐예요? 써보니까 이름도 울트라 스타에서 가장 센 유닛은 뭐예요? 울트라 등껍질이 눈앞에 보인다니까? 질럿 모공이 눈앞에 보여요? 깜짝 놀랐잖아? 질럿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 줄 뭘 처음 알았어. 굉장히 좋았어, 지난주보다 더 부끄러운 방송인 것 같아요. 울트라 기어 모니터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네가 부끄러워. 엄청 선명하고 네네. 눈에 딱 잘 들어 눈이 되게 편안한 느낌? 맞습니다. 기존의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는 패널 자체가 좀 다른 패널이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좀 힘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도 잘 되고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정말 뭐 거의 막 하이브리드 이상이죠 이제는. 그래서 두 분이 뭐 좋은 평,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좋습니다. 진짜요? 이게 네. 숙제 느낌이 안 되려면 네. 이거 관계자분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에게 모니터 한 대씩 보내주시면 저희가 써보고 감사합니다. 네, 후기로 저는 안 감사합니다. 주셔도 바꿀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안 주셔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제 사실 이 BJ를 이겨라의 메인 콘텐츠는 우리 유저분들이 이 두 분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저희는 사실 그냥 약간 양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희 쩌리죠. 그냥 겉절이 같은 그런 존재죠. 네, 알겠지. 중국사 존재죠. 한번 질문해도 돼요? 네. 저희 유저분들이 이 친구한테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그래서. 모니터 왼쪽 화면 가리기. 아 근데 진짜 구개가 머리털 난 것 같은데요? 뭔가? 아 그럼 저렇게 나면 화면이 안 보이는데 나? 그럼 제가 그냥 1대2 이기겠습니다. 야, 형님 어디까지 제가 그럼 너가 이렇게 하던가 너 아까 붙였고 나 동족이 뭐야 야 이거 LG 울트라 기어 게임 모니터 안 쓰면 어떡할 뻔했어. 안 보여가지고 잘 보여줄까 이제. 파이팅. 와. 자 일단은 핸디캡 매치를 했는데 막상 이 전 프로게이머 분 두 분과 보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그래도 역시 프로게이머는 프로게이머다. 한눈 가리고 모니터 반 가리고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눈 가린 느낌이 안 들었나요? 다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전혀? 네 전혀 없고. 두 분 또 얘기 들어봐야죠. 아니, 네. 아니 사실 너무 핸디가 심해가지고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필살기 초반에 끝내기 올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분 다 잡아냈는데 따규님도 이제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안 보이는 와중에 모니터가 안 보이는 와중에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러고 또
몇일 한번 갔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한에서 2대4 가능하겠습니까? 아,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이길 수 있나요? 유한인데?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태근님 표정은 그렇지 않으세요? 분열이 일어나네요. 태근님과 함께라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함께라면 그 누구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승리하시게 되면은 홍구님이 다 그 네 분에게 폭포를 드린다고. 와. 빡세다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들 없구나. 유저 여러분들 먼저 승리 소감 들어봐야죠. 일단 저희 이쪽은 울트라 기어가 두 대였지만 저희는 네 대였기 때문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홍구님의 뽀뽀를 난 원치 않는다 손 들어주세요. 원치 않는다. 아, 네 분 다 네 분 다 나갔다. 네 분 다 자, 네 분 다 호주리 홍구님의 뽀뽀. 아, 감사합니다. 네, 이기셨어요 이제 그러면. 야,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 마이크네. 아, 고생하셨어요. 자, 자,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함께 했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당장 게임용 모니터를 바꿔야겠습니다.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ASL에서 또 우승을 해가지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서겠습니다. ASL 떨어지셨잖아요. 다음 시즌에. 아, 다음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홍구님, 태규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